펜로스에 대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유난 떠내라는 사회적 시선. 그렇죠. 유난 떤다 막 하는데 뭐 유난이 힘든 거죠. 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 반려인이라면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반려동물의 유일한 단점은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슬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한번 펜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로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훈 선생님과 우리 펜로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고 오해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입장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방송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가 TV를 보고 슬퍼하거나 가슴 뭉클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작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펜로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딱 어떤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의 뭐 집합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인 사별 반응처럼 뭐 죄책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수면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좀 경험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슈나를 보낸 지가 거의 이제 6년. 이 6년이 지난 시점에도 슈나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처음엔 진짜 슬퍼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눈물이 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렇게 막 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반려동물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감을 굉장히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반려동물은 또 반려인에게 또 굉장히 좀 그런 애착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게끔 행동을 하게 만들고 부모자녀 관계처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도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떠나보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슨 아이 키우는 그 감정을 어떻게 그런 거를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키워보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가족을 보냈을 때보다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 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부모 자녀 관계로서 굉장히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소리부터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뭐, 네. 오, 밥 먹었어? 물은? 물 하나도 안 먹었네? 물 왜 안 먹었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고 자녀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 그런 고통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정확히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또 뭐 야생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한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호자는 그런 거를 놓치게 되고 그런 게 좀 더 큰 죄책감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우리한테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없어서 슈나 얘기 들으면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펜로스에 대한 오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펜로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죄책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만 경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힘들다. 뭐 예를 들어서 식욕도 감퇴되고 무기력감도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특히 이제 애도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 뭐 아이를 따라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 내가 죽으면은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까지 이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냥 반려동물 떠난 걸 왜 그렇게 힘드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 펜로스에 대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유난 떠내라는 사회적 시선. 그렇죠. 이게 펜로스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유난 떤다 막 하는데 뭐 유난히 힘든 거죠. 견디기 힘든 감정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공황 발작처럼 이렇게 뭐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뭐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이런 공황 발작 증상들도 뭐 나타날 수가 있다. 또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바쁘게 일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면 잊혀지지 않을까? 저만 해도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떤가요? 일시적으로는 사실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감정들을 누르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눌러져 있던 감정들은 어느 순간 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뭐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바빴을 때였고요. 이제 바빠지기 시작할 때였어서 바쁘게 살면 잊혀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울컥하는 거 보면 완전한 이별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오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반려견 이름이 다롱이었었는데 보내고 빈자리에 대한 공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다롱이가 요크셔 테리어였는데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다시 키워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전에 있던 아이는 이렇게 굉장히 순하고 나를 좋아하고 뭐 이랬는데 새로운 아이는 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고 남편만 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한다 뭐 이러면 굉장히 실망감도 느껴지고 더 좌절스럽고 더 그리워지고 성급하게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개체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또 다른 가족들도 좀 준비가 돼 있을 때 데려오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진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냥 쉽게 더 키워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럴려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보다 먼저 병이나 사고로 저보다 먼저 떠난다고 그 누가 저한테 와서 야, 하나 더 낳아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거조차도 약간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런 건 어때요? 어떤 분들은 뭐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옆에다 두고 저는 이게 괜찮을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허한 느낌들 빈자리가 주는 걸 채워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집착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이 사별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형을 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이 아이에 대한 뭔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돈을 쓰거나 뭐 이런 행동들은 조금은 사별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애도를 잘 겪어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슬퍼할 만큼 슬퍼해도 보고 죄책감도 조금은 느껴보고 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면 뭐가 있을까요? 펫러스 증후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신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인데요. 뭐 나약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조금 위험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반려견 동물 죽은 거니까 당연히 힘들고 좀 견디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이 증상들을 그냥 견뎌내지만 마시고 이게 너무 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주저없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펫러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랑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 이런 오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별 슬픔이라는 거를 이제 단순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뭐 반려인 스스로도 이게 큰 심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아, 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한 편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펫러스에 대한 얘기만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반려견과의 사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조지훈 선생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또 놀러오세요. 안녕.